예도는 지금 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시인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미학 강좌 한 편을 엽니다. 오늘은 하이데거의 숲길에 나오는 거죠.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거기에 이제 헬더링과 릴케의 시를 언급하면서 기술 문명이 갖고 온 우리 인간의 이 자연에 대한 무책임한 조작, 이런 것들을 비판하죠, 하이데거. 그 다음에 또한 문학의 공간에 나오는 거죠. 그 2부에서 말라르메를 분석합니다. 블랑쇼. 얘도는 이 2장에서도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논점들을 발견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특히 트라클의 다스 겔로이트 데얼 슈틸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고요의 소리, 소음이란 뜻인데 원래는 겔로이트가 그죠? 고요함 가운데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인의 침묵이라고 하는 미학 강좌를 한번 열어가려고 합니다. 이 침묵의 개념, 정말 중요하죠, 그죠? 말 없음. 시인이 시를 지을 때 침묵한다. 사실 하이데거의 이 모든 개념은 릴케의 사유로부터 온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 점에서 얘도가 릴케의 이 사방세계 개념도 그렇고, 릴케가 루살로메와 그죠, 러시아 여행을 떠나잖아, 그죠? 러시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서 경험한 자연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블랑쇼의 밤이라는 개념, 고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말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재, 뭐 이런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하이데거의 영향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데리다가 글쓰기와 차이, 그 다음에 철학의 여백에서 이 철학의 문학과 철학자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문학에서 말하는 거죠. 시에서 말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그리고 이런 개념들 역시 하이데거 영향이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블랑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얘도가 지금 말하는 특히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그 사유보다는 후기 하이데거에 나오는 숲길에 나오는 숲길 다를 읽어도 돼. 예술 작품의 그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숲길에 나오는. 그런데 그 작품 다를 읽는 게 좋아요. 헤겔과 니체에 대한 언급들. 그 다음에 언어의 도상에서 인문주의 서한. 여러분, 이건 필수로 읽어야 돼.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하이데거가 철학자로서, 그죠, 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면서 문학과 철학의 공속성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블랑쇼는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 제가 볼 때는. 각주 하나 안 쓰고 쓰는데 어찌되었건 대가들은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시인의 침묵. 침묵이라는 건 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릴케가 이런 사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살로메랑 그 러시아 여행을 두 번 가잖아요. 두 번 가면서
그 여러분들 봐봐. 러시아에서 위대한 문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야? 대지에 대한 신앙인 거야. 이것은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던 그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죠? 그 작품에서도, 문학과 영화라고 하는, 그죠? 그 재생 목록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해요. 이 대지, 자연이라는 이거. 그걸 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신과 인간과 그 다음에 자연의 합일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적 체험을 한 거야, 여러분. 거기로부터 이 근원이라는 개념이 나와. 이걸 독일어로 우얼그룬트라 그래요. 이게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와 그 다음에 이런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접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초 근거라 그래. 우얼 그룬트라 그래. 그죠? 이게 바로 존재의 근거겠죠. 하이데거로 오면서. 그죠? 존재의 근거야. 모든 존재자를 포섭하는 존재의 근거.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하나로 합일됐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총체성. 이걸 신비주의적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릴케가 이 시인의 사명을 이야기해,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시를 배우러 온 학생이라든지 편지 곳곳에서 시인은 어떤 자가 시인이냐? 글 쓰는 것을 밥 먹고 글만 쓰는 거. 글 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될수 있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 자기의 고독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독, 침묵,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깊 침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에서 나오는 거죠. 신과의 만남을 위하여. 릴케의 이런 신비주의 체험은 노발리스라고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슐레겔 형제, 헤르드. 그다음에 또 낭만주의 시인들이 경험했던 괴테도 경험했겠죠. 그런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 릴케는 역시 독일 낭만주의의 사유에 의존하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고독은, 이때 고독은 침묵 속에서 내면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여기에서 죽음을 경험. 야, 이거를요, 이 죽음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이게 아니야. 얘도가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그 다음에 절대적 고독 앞에 서서 영혼의 죽음을 경험.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시를 쓰는 자의 어떤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은요, 이거는 문학의 공간에서 블랑쇼가 이야기하듯이 비평은 결코 시인의 고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확신해요. 예술가의 작품, 예술가의 고독을 비평가가 이해한다? 완전히 이해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이해가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독, 영혼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과의 만남을 위하여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듯이 이러한 낭만주의의 어떤 영혼 속으로 들어가, 독일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과 인간과 그 다음에 뭐야? 그, 이 세계의, 만남. 신과의 만남.
이러한 본래성, 이러한 원초근거, 우월그룬트를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야 만난다. 이 모든 인간이 만나는 거야. 우리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 문명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죠?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숲길에서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게 기술 문명과 시인의 사명의 대비인 거예요, 여러분. 기술 문명에 빠져 있는 자는, 존재자의 존재를 망각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연, 여러분. 자연은 사물들로 가득 차 있죠. 여도의 존재의 숲에도 지금 뭐 자연이 있는데 기술 문명은 이 사물을 조작하잖아. 이 사물을 자기 자신의 표상으로 조작하는. 이런 것들은 뭐야? 파스칼의 어떤 계산하는 이성과 관계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성을 갖고 이 세계를 조작해. 사실은 사물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물에는 아무런 우연성과 필연성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연은. 이해가 돼요? 자연은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필연성과 우연성, 그 다음에, 뭐야, 개별성과 종합, 이러한, 언어가 중요시하는 이러한 분리와 연결, 이런 게 없어요, 자연은. 그죠? 자연은 아무런 원함이나 희망이나 바람도 없는 거야. 그냥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불교철학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릴케의 사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든 불교의 신비주의든 신비주의는 같이 만나는 게 있어. 이 생명과 같이 만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연은 인간이 기술 문명을 갖고 조작하면서 데카르트 이후로 그죠. 이제 릴케가 슬퍼하대. 릴케가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사물은 사물 자체로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물은 화폐의 교환과 교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상품이 된 시대. 이게 이제 마르크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뭐야? 어떤 탄식이죠. 그죠? 기술 문명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원래 사물은 자연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지. 자연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연은 의미가 있다면 그 자체로 생명력이라. 그죠? 이러한 생명의 근거, 자연의 본연의 모습. 그죠? 인간이 기술 문명을 갖고 조작하기 이전에, 원초 근거에 어떤,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자의 존재.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뭐야, 생명체의 인연 조건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의 생명체 자체, 이거를 이제 릴케가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본 거야. 이 원초 근거를 들여다보고, 오늘날 기술 문명의, 자본주의적인 기술 문명에 의하여 망각되어 버린 이 존재를, 전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시인이라 그랬어. 이게 시인의 사명이라. 그래서 시인은 이걸 보기 위하여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말이 많은 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에 엄청난 다양성이 있지만, 말은 본래적 말이 있어. 말라르메가 시를 쓰려고, 이건 시의 위기에 나오는 말인데,
시를 쓰려고 시의 세계로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시를 쓰기 시작하면 두 개를 만난다고 했어. 그게 뭔지 알아? 무의 개념. 이거는, 이거를 블랑쇼는 신의 부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 부재. 어? 신의 부재의 공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독의 심년이라고 설명해. 이 심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존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용성,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그, 초기 하이데거죠. 그죠? 분석하는. 그러한, 일상의 말. 이 거친 말이에요. 말나름에도 거친 말과, 뭐예요? 본질적 말을 구분. 그러니까, 거친 말은 이 사물이 현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 말은 이런 사물이 부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본래적 사물의 세계를 보기 위하여 사물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물이 부재하는 것을 본질적인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무를 우리의 유용성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갖고 사물에게 의미 부여를 한 거야. 그죠? 시인은 이것을 껍질을 벗겨내어서 자연 자체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이 그 자체로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고독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죠?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내밀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릴케의 작품에서 곳곳에서 나타나. 이런 시가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오르페우스의 소네트 이런 시가 있어. 운스 자이 다스 블룸의 자인 그로스 이런 게 있네. 이런 시가 있어. 이게 뭔가 하면은 꽃의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대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 그죠? 이때의 꽃이 뭐예요? 꽃은 우리가 기술 문명에 의하여 조작한 꽃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연을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은 기술 문명에 의하여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우리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시인들은 뭐야? 자기의 사유를 통해 시인도 사유하는 자들이에요. 시인은 결코 언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죠? 언어로 사유하는 자야. 물론 철학자랑 다르지만. 그런데 이들의 사유는 언제나 근원, 하이데거적으로 월슈프룽으로 가 있어. 그 근원은, 근원의 자리는 온전함의 자리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이 자연을 분리시켜서 대상화시킨 그런 세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뭐야? 응? 이게 이제 시인 중에 시인인
펠더린의 말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신은 신들의 흔적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신들의 흔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원초로 돌아간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기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원은 뭔가 오늘날의 우리 21세기의 인간은 인간의 본래성을 이러한 기술 문명이 단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더라도 이 사물을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성은 뭐죠? 자기 자신의 인간의 본래성까지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사는, 이게 이제 세계의 밤과 같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시인이 신들의 흔적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이러한 것을 자연과 인간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이, 그죠? 결코 분리되지 않는 총체적 세계로서의 원초 근간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대에도요, 시인은 노래하는 자였고, 음유시인이었잖아. 그죠? 그 노래 속에는 성스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하일리히. 이 하일리히는 어원을 또 떼면 하일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왔어요. 하일이 뭔지, 하일은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상태로 온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상태로 온전한 게 거룩한이란 뜻인 거예요, 독일어로. 이해가 돼요? 거기에는 언제나 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스러움을 릴케가 경험한 거예요. 신비주의 체험에서 러시아의 대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은 오늘날 인간은 망가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릴케는 또한 이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리베라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가 뭐죠? 성스러움과 고대 신화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거야. 이해가 돼요? 모든 고대의 신비 체험에서는 언제나, 그죠?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성스러움을 드러낼 때가 상당히 많았어. 오늘날은 이러한, 뭐야? 이런 엑스타시를 금지하면서 철저한 금기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종교가, 그죠? 그 다음에 그 금기를 통하여 뭔가, 이 선을 넘지 않을 때에 드러나는 그런 신의 어떤 체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 그 종교와 성스러움과 성적인 거는 완전히 분리돼 버렸어, 오늘날. 그죠?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릴케는 립의 사랑의 관계와 연결시켜, 자기의 시의 세계에서. 이런 원초 근거의 세계가 뭔지 알아요? 웰트 인앤 라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세계 내 공간이라는 개념. 이 세계 내 공간 안에서는 인간만이 소외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이 세계의 자연을 분해하려고 그래. 이거를 이제 하이데거가 니체의 힘에 의지, 빌레쭈얼 마하트란 개념이랑 빌레쭈얼 빌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니체를 좀 뭐라 그러나, 이 개념을 까는 게 있는데,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런데
이 세계에 동물과 식물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조작하고 계산하는 이성이 없어. 그게 원래 자연 벨트 인앤 라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방세계 개념인 거야. 이게 릴케의 개념인데. 이게 릴케의 개념이 뭔지 알아? 이게 이제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두이노의 비가와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의 소네트를 분석하면서 하이데거가 끌어낸 개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 내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봐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게 뭔지 여러분들 대략 들어오죠. 오늘날 인간은 나무도 화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을 화폐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인간이 먹는 물까지도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잖아. 오늘날 사회, 오늘날 인간들은 시인이 아니라면, 그죠? 이런 걸 결코 사유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봅시다. 식물과 동물이 인간을 인간처럼 조작해서, 자기의 다른 존재자를 변형시켜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없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야. 생명체로서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생명체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있는 식물과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했다는 거야. 신이 떠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 왜곡된 거예요. 성스럽다라고 하는 건 성적인 건 성스럽다는 것과 일치했어요. 고대에는. 이해가 돼요? 자연과 인간의 합일. 그 다음에 신과 합일. 이 생명체로 하나로 묶여진 총체성, 총체적 세계. 이게 바로 릴케가 후기 자기 시집에서 말하는 벨트 인앤 라움이라는 개념. 이게 바로 원초근 건가? 응? 이 근원을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시인이라. 그게 바로 헬더린이 말하는 신들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시인은 바로 천사와 같은 존재야. 아, 이거 릴케가 한 말이. 이해가 돼? 응? 시인은 이런 잃어버린 끈을 연관으로 묶어주는 자야. 그러니까 이러한 원초 세계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는 연관을 보게 된다 그래. 이걸 이제 하이데거는 베츄크라는 게 독일어 개념인데 이게 연관이야. 이거는 다양한 존재자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인연, 연기론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 이 베츄크는 렐라치온이라든지 베찌웅하고 달라. 이게 너와 나의 관계, 사물과 나의 관계, 이게 아니라, 이 세계는 하나의 생명체로 동물, 식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연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자연의 총체성을 원초 근거의 세계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 우리 인간은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니까 우리는 성스러운 것, 온전함 이 세계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시를 통하여 뭐야? 이러한 온전한 것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 성스러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돌려주는 자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생명체로 베츄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초 근거의 세계, 디벨트 알스 우얼그룬트의 세계, 이 세계를 시인은 고독 속에서 이제 길어 올리는 이제 이해가 돼요.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 거기에는 그래서 시인도 인간이잖아. 시인은 침묵하지 않으면 이 사물이 오늘날 우리가 기술 문명 시대에 살잖아. 일상성의 말로 거친 말로 그냥 채색돼 있는 거야. 시인 역시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야. 시인은 침묵하는 자예요. 그가 글쓰기로 들어갈 땐 두 개의 10년을 말라르메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이 글쓰기로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세계를 벗어난다. 그러니까 일상의 거친 말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이해가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침묵하는 이 고통의 시간 이해가 돼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 자기와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말은 존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유용성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침묵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뭐 명상을 하든 글쓰기를 하든 어쨌든 자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르메를 해석하면서 블랑쇼도 또 다른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시인은 또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침묵 속에서 거기에는 자기 죽음이 있는 자리인 거야. 이건 뭔지 알아요? 이것은 자기가 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건 뭐야? 자기가 사용하는 말의 세계를 망가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인 역시도 이 세계의 공속성 안에 살아가. 일상성에서 살아가. 거기에 길들여진 자로서 살아. 그죠? 살아가는데 자기의 시 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뭐예요? 거기에는 이제 언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것은 실제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성을 갖고 처음에는 조작할 수 있어요. 시인도. 그런데 이제 깊이 시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존재가 말이 되는 걸 경험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릴케가 경험한 뭐야? 자기 자신의 어떤 일상성에서의 자아가 죽는 시간인 거야. 맞죠? 이거는 밤과 같은 시간인 거야. 우리가 낮에 봤던 존재자들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뭐야? 조금 영적으로 말하면 신의 계시와 같은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낮에 말했던 그러한 일상의 말들이 부재하는 시간인 거야. 거친 말들이 본질의 말로 변하는 순간인 거야. 그러면서 그 시가 점점 완성돼 가면서는 또 다른 언어의 세계가 탄생한 거야. 그건 완전히 언어로 된 세계인 거야. 존재가 언어가 된 세계.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그게 존재가 언어가 되어서 언어의 총체성을 통하여 또 다른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시의 한편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존재가 다시 언어가 된 세계인 거야. 그 언어의 총체성 안에서 또 다른 시간과 세계가 또 만들어진 거야. 그러나 이 세계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리케르가 말하는 거지만 블랑쇼도 동일하게 문학의 공간 말라르메를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독자의 읽음을 통하여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말로 변한 언어로 변한 이 시의 텍스트의 세계는 또다시 뭐야?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 독자를 통하여 그 세계는 뭐야? 또다시 말이 존재가 되는 시간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인의 침묵은 뭐예요? 시인의 침묵은 어휘를 조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보다 더 근원적인 시인이 실제를 통하여 잡아낸 이미지와의 싸움이든 아니면 시인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상이든 그것은 또 그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부여하는 새로운 언어 사건의 시간. 이건 예술가가 그죠. 예술가가 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할 때 존재를 부여할 때 나타나듯이 그것은 사실 모방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 없는 거지만 그 예술가의 밤의 고독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작품의 세계는 또다시 이 세계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독은 밤인 거예요. 그 밤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기억을 지우면서 그 기억이 말하게 하는 시간인 거. 그리고 존재가 말하는 시간인 거. 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시간. 말이 존재가 돼요. 일상에서는 어떤 특정 나무는 나무를 지시해버려. 그러나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 나무는 지시를 다 잃어버려요. 왜? 그 텍스트 안에서의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총체적 언어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또 다른 시간성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시의 존재로. 그래서 시인의 침묵은 거죠. 위대한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의 말을 나열하는 화려한 말을 끌적거려서 종이 위에 써놓는 자는 시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야, 여러분. 그거 말고 화려한 말을 자기 이성으로 계산해서 조작하는 건 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 꼭 릴케가 경험한 신비체험이 아니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방세계의 신성한 헬더린의 거룩한 신들의 흔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시인은 자기만의 이 세계에 대한 실제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언어의 괴리를 자기의 고독으로 채우는 자들인 거야.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또 다른 뭐죠? 존재가 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시간. 언어의 총체성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는 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은 결코 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의 구성이 아닌 거야. 오직 시인의 침묵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침묵은 고독이고, 그죠? 그 고독은 밤이고, 그 밤은 바로 시인의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한편의 새로운 작품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도 강좌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